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08페이지고요, 경매 및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경매 및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요. 경매라는 것은 경쟁 매각을 줄인 말이에요. 즉, 경매라는 것은 빚쟁이가 있어요. 빚쟁이를 채무자라고 하죠. 그리고 돈 꿔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겠죠.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채권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다가 팔아달라고 신청해요. 이를 경매 신청이라고 합니다. 또는 채무자를 보증서 준 사람이세요. 채무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해 준 사람. 이를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또는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이 법원은 팔아달라는 물건이 소재하는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또는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로 경쟁하여 매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매각을 줘서 경매라는 거죠. 강제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경쟁 매각시켜서 팔아요. 그럼 매각 대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매각 대금이 나와요. 이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도 주고, 요 채권자. 그 외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외에 플러스 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있겠죠.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에게도 배당을 주고. 또이 채무자가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연체했으면 이 세금 밀린 거에 대해서도 세무서에다가도 돈을 주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밀린 돈,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배당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경매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파는 경매 물건 있죠. 이 채무자의 물건 또는 물상보증인의 물건을 이거를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법정에 가서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입찰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를 입찰 신청을 매수 신청이라고 해요. 근데 대리라는 것은 이러한 물건을 경매 붙여진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법정에 나가서 물건을 사겠다는 신청을 해요. 이를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별도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만이 대신 법정에 나가서 물건 대신 사는 행위를 할수 있죠. 그러면 경매에 붙여진 물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법정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다. 근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법정에 나가서 물건을 사겠다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어요.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되면 중개업도 하면서 추가로 경매에 붙여진 물건을 대신 입찰 참가도 대신할 수 있는 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중에서 먼저 경매부터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법원 경매부터 볼까요? 자, 법원에서 판다 해서 법원 경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경매, 법원 경매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의 개념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또는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쟁 매각해서 파는 것을 우리는 법원 경매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럼 법원 경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는 게 있어요. 강제 경매라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고, 임의 경매라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이미 경매, 예를 들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든가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든가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은 임의 경매라고 하고, 일반 채권자니까 주택 임차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든가 또는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을 우리는 강제 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방식입니다. 그러면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파는 방법, 파는 방법을 매각 방식이라 합니다. 매각을 하는 방식은 법원에서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선택합니다.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일 입찰이죠. 기일 입찰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일날 매각을 실시하고 그 매각 실시한 그날 매각에 대한 결정까지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누가 낙찰됐는지 낙찰자를 결정도 그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기일하는 날 이날 낙찰자가 누구인지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입찰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오전 10시 반쯤에 입찰을 실시하고 1시간 후인 11시 반쯤에 누가 낙찰자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일 입찰이라고 한다. 두 번째, 기간 입찰이 있어요. 기간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하는 것은 입찰 기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찰 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1월 25일 요 사이에 자유롭게 입찰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날짜, 예를 들면 1월 28일 날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호가 경매 방식이 있어요. 호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것이고 가격을 부른다. 즉 얼마에 사겠습니다라고 가격을 호청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호청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날 하루에 낙찰자도 결정하는데 단지 가격을 얼마 사겠다고 부르는 거죠. 근데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은 얼마 사겠다고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입찰서를 작성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인데요. 권리 분석에서는 그럼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경매 붙여진 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없애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떠나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부터 해야 돼요. 권리 분석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 그래서 입찰 참가하기 전에 먼저 권리 분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하는 거죠. 그럼 입찰 참가하기 전에 권리 분석부터 해야 되는데 권리 분석이란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낙찰 받아서 대금을 다 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 외에 별도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세입자를 떠나야 되는지 저당권자의 채무를 떠나야 되는지 이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한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권리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가하기 전에 일단 그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이 이거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쭉 나열해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A고 이 사람이 소유자이면서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 이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인 A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부터 가장 최근에 설정된 권리까지 순서를 쫙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거예요. 봤더니 제일 1번째로다가 전세권자가 이 주택에서 살고 있더라. A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세금액이 1억 원이더라.
두 번째는 이 주택에 세입자, 즉 임차인이 살고 있더라. 임차인 쉬고 임차 보증금도 1억 원이더라.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이 잡혔어요. 그 저당 또는 근저당이 잡혔어요. 근저당. D인데 얼마냐?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 주택에 또한 위에 후순위에서도 여기 임차인이 또 살고 있어요. 2. 얘도 1억에 살더라. 그런 상태에서 위에 건물을 증축했는데 여기에 공사대금 달라고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더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유치권자가 있는데 공사대금 F가 1억 달라고 주장하고 있더라. 이러한 부동산이 권리가 돼 있는데 저당권자가 자기가 빚을 못 받으니까 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더라. 경매를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등기소에 시켜서 등기시켜요. 이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줄여서 제가 경매 등기라고 할게요. 경매 등기가 되면은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처분권이 박탈돼요. 처분권이 박탈되는 것을 우리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 편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요 사람이, 경매 신청한 사람이 저당권이라면 이 경매 신청한 사람을 압류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경매에 등기가 됐고, 경매에 등기 됐기 때문에 처분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경매 신청한 사람을 압류 채권자라고 불러요.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더라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경매 참가하기 전에 경매의 가장 입찰 목적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그 특징 때문에 경매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샀다 하더라도 권리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끝났을 때, 경매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입찰이 들어갔고, 그리고 낙찰자가 나와서,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해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낙찰자는 즉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별도로 이 부동산상에 설정된 이런 권리 중에서 떠안아야 될 권리가 있는지, 즉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또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즉 소재라고도 하고 소멸이라고 하는데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지 이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권리 분석에서 경매가 끝났을 때 낙찰자인 매수인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지만 그거 외에 플러스 무조건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근데 이 유치권은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만 낙찰자가 떠나요. 근데 경매 등기가 된 이후에 만일 경매 등기 된 이후에 유치권자가 나 유치권이야 하면서 나 공사대금 1억 달라고 주장한다면 이거는 경매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이거는 인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던 이런 유치권만 낙찰자가 무조건 떠나요. 그럼 유치권을 떠나니까 유치권자를 내보내려면 낙찰대금 외에 별도로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줘야 되는 거죠. 유치권자는 낙찰된 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유치권자는 나는 이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거야 라는 거절 권리만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중에서 법정지상권도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밑에는 토지야. 위에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토지만 경매에 붙여줬어요. 건물도 A, 토지도 A건데 토지만 경매에 붙여줬어요. 그래갖고 토지가 B라는 사람으로 낙찰이 됐어요. 건물은 경매에 안 붙였죠. 그럼 건물은 그대로 A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는데 나중에 토지와 건물 중에 하나가 처분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대신 건물주는 토지 낙찰자에게 지륜을 줘야 되겠죠. 이런 거. 그러면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만 경매에 붙였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주에게 이 건물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낙찰자가 무조건 떠나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임야예요. 임야고, 임야 소유자가 A예요. 근데 A 임야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A 땅에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A 임야 전체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 임야 전체를 C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낙찰을 받은 C는 낙찰받은 매수인이죠. 그런 경우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요거 자기가 낙찰받은 부동 이 임야 안에 있는 요 분묘기지권 인정된 요거는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가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가니까 낙찰자는 요 분묘를 철거시키지 못한다는 부담을 그대로 인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같이 경매가 끝났을 때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하고 있었던 유치권과 그 밖에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경매가 끝났을 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무조건 소멸되는 거, 즉 소재되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경매 등기, 압류. 요거는 경매 끝나면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는 경매에 붙여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 끝나면 자기들이 받을 돈은 낙찰된 대금에서 그대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가압류, 요거는 이 경매에 붙여진 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 채권자예요. 그런데 이 가압류권자는 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된 대금에서 자기가 받을 돈을 배당받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가 끝났잖아요. 경매가 끝났어요. 입찰이 있었잖아요. 경매가 끝났잖아요. 경매가 끝났으니까 이 부동산 경매에 들어왔습니다라는 이 등기를 그대로 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경매 등기가 소멸되니까 압류 효력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경매가 끝나면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인수하지 않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권리 분석이란 경매가 끝났다. 그래서 낙찰자가 대금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그렇지만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외에 추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를 권리 분석이라고 하고, 이 권리 분석은 입찰 참가하기 전에 먼저 입찰자가 해야 되는 거다. 경매가 끝났을 때 소유권 취득했지만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 법정상권과 분묘기지권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자 내보내려면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을 인수하니까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을 인수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받는 그 부분은 임야를 낙찰받은 사람이 분묘를 철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매가 끝났을 때 부동산에 담보 제공하고 돈을 꽂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담보가등기권자 권리는 다 말소 등기가 되는 것이며, 가압류권자의 가압류 등기도 말소되는 것이고, 경매 등기와 압류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경매 붙여진 부동산이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얼마냐? 7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졌어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최소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 참가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 참가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 입찰 참가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 참가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을 이래서 얼마냐? 2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억 너무 적은가요? 그래서 그러면 3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억.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부동산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아, 이거 주변 시세는 한 7억 정도 가는데 법원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이라고, 야, 이거 한 6억에만 낙찰받아도 시세보다 1억에 싸는 거니까, 어, 이거 내가 좋겠네.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경매 참가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입찰 참가해서 낙찰받았을 때 추가로 인수해야 될 거리가 있는지 또는 인수하지 않는 게 있는지를 판단해보라 했잖아요. 판단하려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경매가 나중에 끝난다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있는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중에서 경매등기 전부터 전멸개시한 유치권 있네요. 요거는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매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 요거는 이거는 가짜 유치권이에요. 인수하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경매 끝났을 때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과압류 등기, 경매 등기, 압류가 있는지 찾아봐요. 찾아봤더니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죠. 경매 등기도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압류도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설정된 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를 소멸의 기준이 된다 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이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 근데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됐다 하더라도 경매 등기 전분에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는 거예요. 물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매 끝났을 때 대금을 다 내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전세권자 내보내지 못하고 전세 기간 동안 살도록 보장해 줘야 되고 전세 기간 끝나면 이 전세권자의 전세금 이런 것도 추가로 별도로 줘야 돼. 임차인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됐으니까 임대차 기간 살 때까지 보장해 줘야 돼. 그리고 기간 끝났을 때 별도로 낙찰자는 임차인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지만 경매 등기 전부터 점유를 먼저 개시한 유치권, 요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공사 대금 1억 원은 추가로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시세가 7억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이구나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6억의 낙찰을 받았다면 6억 원은 법원에 내는 것이고 전세권자 1억 원, 임차인 1억 원, 유치권자의 공세금 1억 원 합쳐서 3억 원을 또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3억 원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6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9억에 낙찰 받은 꼴이 되는 거죠. 이건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전세권, 임차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가 떠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얘들이 법원에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받고 미리 방빼겠습니다라고 배당 요구하면 이때는 이건 인수하지 않고 배당금액에서 먼저 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 얘들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인수해야 되니까 총 3억을 인수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매 참가할 때는 그래 시세가 7억 원이고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원이지만 얘들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 내가 추가로 인수할 금액이 1억, 1억, 1억 합쳐서 3억 원이야. 결국 추가로 또 내 들어갈 돈이 3억 원이 들어가니 내가 최저 매각 금액 3억이지만 내가 한 3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써본다. 그래서 3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면 그냥 되는 것이고 4억 낙찰 받으면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죠. 3억 1천에서 낙찰 받았다면 결국은 6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면 이때는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찰 참가하기 전에 먼저 알아요. 전부 다 배당 요구했는지 아닌지를 법에서는 다 알려줘요. 그럼 배당 요구했다면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요 유치권 요거 1억 원만 떠안는 거예요. 그럴 때는 3억 1천만 원 써가지고 낙찰받을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금액 쓸 테니까. 이럴 때는 한 5억 1천만 원을 쓰는 거지. 5억 1천만 원을 쓰더라도 결국은 요 유치권 1억만 인수하니까 6억 1천만 원에 낙찰받을 거리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배당 요구했으면 입찰 보증금, 입찰 참가할 때 입찰액을 좀 높여 쓰고, 얘들이 배당 요구하는 데면 입찰액을 낮춰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기일 입찰 방식에 따른 경매 진행 절차를 보는데, 경매 진행 절차는 그냥 이번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큰 틀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는 크게 보면 10단계지만요, 큰 틀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았으니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겠죠. 경매 신청. 누가? 채권자가. 누구에게?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선 뭘 하느냐?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 경매 붙여진 거 법원에서 팔겠다라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팔아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 들었다는 사실을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등기를 하라고 시켜요. 그럼 경매 등기가 돼요.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선 채무자에게도 알려줘요. 채무자야, 너 네가 빚을 안 갚아서 네 부동산 경매 들어왔어라는 경매 개시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도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나서는 뭐 하냐면,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언제 입찰 참가 날짜를 잡게 되는데, 입찰 참가하는 날짜 잡기 전에 이 경매 들어온 부동산, 이래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으면 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팔아달라고 시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 이 채무자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자들이 있다면, 즉 채권자가 B고 채무자가 A라면 이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중에 낙찰된다면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해도 경매 신청 자체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봐요. 근데 이 채권자 외에 이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로 돈 받을 다른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즉,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왔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자들은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채권이 얼마인지를 법원에 와서 신고하세요. 쉽게 해서 채권 신고하세요라고 채권 신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법원에서는 매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각 준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매도인이지만 경매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는 처분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법원이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법원이 매도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각 준비하는 거예요. 매각 준비가 다 끝나면은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 언제 팔겠습니다. 매각 기일을 지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도 같이 공고해요. 즉,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최저 매각 가격 얼마로 어느 법원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팔겠습니다라고 일간 신문에다가 공고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홈페이지에다가도 계세요. 대법원 홈페이지라는 것은 www.court, 이게 법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경매 AUCTION 법원 경매.go.kr 사이트. 이게 바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예요. 그래서 일간신문에도 공고하고 대법원 사이트들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은 어디에 소재한
어떠어떤 부동산인데 최저 매각 가격 얼마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법원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법정에서 팝니다. 경매 참가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오시고 그 밖에 입찰 보증금을 갖고 이 법정으로 오세요라고 공고한 거예요. 공고를 봤으니까 공고를 본 우리 입찰 참가자들은 경매 참가 준비하는 거예요. 경매 참가 준비한다는 것은 권리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돈을 내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추가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시세도 파악해보는 거예요. 시세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면은 입찰에 참가하는데 매각기일 날 법원에서는 매각 실시하죠. 매각 실시할 때 이때 입찰 참가하는 거예요. 입찰 참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찰 참가하려면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법원 공고한다 그랬죠. 법원에서 매각기를 지정해서 공고할 때 최저 매각 금액은 얼마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마의 최저 매각이라는 것을 공고한단 말이에요. 이 공고.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보증금. 그럼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이라면 3천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이 3억인데 나는 3억 1천만 원에 입찰하겠다 하더라도 최저 매각 가격 3억 원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매각 실시했는데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참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 최저 매각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가 또는 낙찰받아 실익이 없다든가 하면 입찰 참가자가 없어요. 이를 우리는 유찰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럴 때는 새로운 기일을 정해서 다시 매각해요. 이를 새매각이라고 해요. 이때 최저 매각 가격 3억 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참가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일을 정해서 다시 매각할 때는 요 종전의 최저 매각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가지고 다시 새매각을 하는 거예요. 법원마다 다르지만 20% 정도, 30% 저감해요. 예를 들어서 20% 저감한다면 3억 원에 20%를 깎으면 2, 3은 6, 6천을 깎아서 그 다음 새매각할 때는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다시 매각을 실시한다 이거예요. 근데 입찰 참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찰 참가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럼 그 중에서 갑, 을, 병 세 명이 입찰 참가했다고 쳐요. 갑은 예를 들어서 3억 5천을 썼다. 3억 5천을 썼다. 을은 3억 2천을 썼다. 병은 3억을 썼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 참가한 요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낙찰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매각 실시한 다음에 법원에서는 이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적법하게 했으면 허가 결정. 만일 담합했다든가 하면 불허가 결정. 매각에 대한 허가 불허가. 매각에 대한 허가 불허가. 이를 허부라고 해요. 허부 결정을 해요. 허부 결정했어요. 근데 이 매각에 대해서 이의를 달아요. 허가 결정했는데 이 매각 갑이 3억 5천 낙찰 받은 거 이걸 허가했다라는 허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불만을 내면 입찰 참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3억 5천만 원 요거에 10분의 1을 공탁을 하고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 아까 입찰에 참가하려면 최저 매각 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을 골라 했었죠. 근데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3억 5천에 낙찰됐어요. 그럼 이거에 불만을 가져갖고 항고하려면 말린 금액, 즉 매각 금액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돼요. 요 팔린 금액의 10분의 1을 공탁. 그래 이런 게 항고가 없어요. 항고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는 낙찰자인 갑에게 언제까지 대금 납부하라, 즉 잔금을 납부하라, 잔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지정해서 통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잔금 통지하라. 그러면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지만 입찰 참가할 때 얼마 냈어요? 최저 매각 금액이 3억 원이면 3억 원에 10분의 1인 3천만 원을 보증금 했죠. 그러면 3억 5천 낙찰 금액 중에서 입찰 보증금 3천만 원을 빼면 결국 얼마가 남아요? 3억 2천만 원. 이거를 잔금이라고 해요. 이거를 일시불로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법원에서 통지해요. 그럼 통지 받은 날까지 이걸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면 납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 보증금 요거 냈던 거 요거는 법원에 몰수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납부했으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낙찰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렇지만 법원 경에서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서는 이 낙찰자 갑에 대해서 갑명의로다가 등기를 신청을 해줘요. 낙찰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 낙찰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낙찰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라 이렇게 법원에서 등기소에 시켜서 갑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전 등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낙찰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집주인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집을 빼주지 않아요. 채무자가 집을 빼주지 않아요. 그러면 안 나가면 얘를 강제로 끄집어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인도명령이라고 해요.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다 내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법원에다가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 얘 끄집어내달라고 신청하면 인도명령 받아서 강제로 끄집어내는 거죠. 물론 낙찰자가 낸 돈 있죠. 보증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잔금 3억 2천, 합쳐서 3억 5천, 요거는 전부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해주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이 사람에게도 배당해주고 경매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배당해주는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경우에서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3억 1천만 원의 갑의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을 받은 중에서 만일 얘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3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겠죠? 그럼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이건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은 어떻게 하냐? 권리 설정 순으로 배당해 주는 거예요. 저당권자 요 사람 2억 배당이죠. 그래도 낙찰 금액이 3억 1천이니까 2억 낙찰 대금에서 저당권자 2억 원 배당해 줘서도 1억 1천만 원 남죠. 그다음에 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면 임차인에게 1억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1천만 원 남죠. 1천만 원 남은 것은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1천만 원 돌려줘요.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낙찰자는 3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1순위 전세권자 전세기간 끝날 때까지 살도록 보장해주고 끝나면 1억 원 전세금을 또 줘야 돼. 그 다음에 2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살도록 보장해주고 기간 끝나면 1억 원 또 보증금 줘야 돼. 그 다음에 유치권자 경매 등기 전에 점유를 계신 유치권자 이 사람의 공사대금 1억 원을 낙찰자는 별도로 또 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3억 1천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6억 1천만 원의 낙찰받은 거리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경매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110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업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을 하면서 별도로 그 외에 추가로 겸업도 할 수 있어요.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고 또는 경매 대상 부동산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의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도 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법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부터 해야 된다 했었죠. 그러면 직접 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은 누가든지 직접 다 살 수 있는데 직접 누가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을 대신해서 입찰을 대신 법정에 대신 나가는 행위를 하려면은 즉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부터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법규가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돼요. 자, 그러면 양가를 1번 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일반에서 그럼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즉 법개공, 공개공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건물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격만 있는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한게 아니라 개공에 소속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매수 시정 대리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등록한 자만 할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등록 관청인데요. 법원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신 법정에 나가는 행위, 즉 매수 시정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하는 법개공과 공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는데,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하는 법개공이나 공개공은 아무리 중개업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가서, 즉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에게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추가로 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개업 등록도 하고 추가로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어디 가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추가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는 것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추가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게 한다는 차이점. 자, 등록 요건을 봤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번과 니은번, 즉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이면서 니은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을 것, 즉 공개공으로 중개업 등록을 했거나 법개공으로 중개업 등록을 먼저 하였을 것. 그 다음에 디귿번,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미리 받을 것.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개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지만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개공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공개공인 경우에는 그 공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즉 협회나 대학을 말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 협회 또는 대학에 가서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 전에 먼저 리을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하면서 우이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한 거 외에 추가로 경매 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을 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법개공은 2억 원 이상, 공개공은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등록 요건을 갖춰야지만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주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사무소에 또 게시하고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위는 우이민을 대신해서 대신 법정에 나가서 경매 물건 사달라고 신청을 하는 행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파는 경매 물건 중에서는 동산, 부동산, 준부동산 다 있는데 그중에서 대신 법정에 나가서 대신 사줄 수 있는 물건은 총 5가지예요. 그게 111페이지 있죠.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3.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즉, 토건 입공광. 법원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도 토, 건, 입, 공, 광. 요것만 대신 사주는 행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대리 행위 할 때는, 대리 행위 방식은 대리 행위 할 때마다, 즉, 대신 법정에 나갈 때마다 우이민으로부터 대신 법정에 나가서 물건 사달라는 우임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임 증명 서면을 매 사건마다 계속 내야 돼요. 이 물건 대신 사달라고 했을 때, 이 물건 대신 참가할 때마다 내고, 다른 물건 또 경매 참가할 때마다 또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리권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위임인으로부터 대신 법정에나서 물건 사달라는 신청행위를 대신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위임 증명서면이라는 것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위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겠죠? 위임장.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됐다라는 증명서면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 이같이 위임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복사본을 우리는 위임 증명서면, 즉 대리권을 증명받았다.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거. 이걸 매 사건마다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개업고객사가 직접 법정에 갖다 내고 개업고객증명서가 직접 법정에 출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보조원이 대신 법정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지 고용인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신 법정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행위는 전부 다가 매각길날 하는 행위로서 전부 다가 대리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대신해서 법정에 대신 나가서 경매물건 사겠다는 신청하는 행위를 대신하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박스에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신 법정에 가서 보증금 내는 거, 보증금 제공하는 것을 대신 낼 수 있다.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내는 거죠. 이거를 보증금 대신 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입찰표를 대신 작성해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대신 법정에 나갔어요. 근데 낙찰받지 못해줬어요. 낙찰받지 못해줬는데 그럼 낙찰받은 사람이 나중에 잔금 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내면은 그 보증금은 몰수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경매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서 낙찰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가장 2등으로 또는 뭐 낙찰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자가 돈 안 내면 우리가 대신 살게요 라고 입찰에 참가했지만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대신 사겠다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를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죠.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신한다 그 말은 대신 입찰에 참가했는데 낙찰을 받지 못해줬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낙찰자가 돈을 안 내면은 대신 사겠습니다 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데를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신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신 참가했는데 낙찰받지 못해줬어요. 그럴 때 그럼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아야죠. 그러면 매수시장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겠지만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금쟁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 행위하면서 요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놨어요. 어떤 걸 하면 안 되냐.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도 이중 등록 안 되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이중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매수신청 대리인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위임인이 요 물건 대신 사주세요라고 대신 입찰 참가들 요 물건 대신 사달래요. 근데 위임을 받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이 딱 봤더니 자기가 사고 싶은 탐이 난다 하더라도 위임받은 물건은 위임인을 대신해서 입찰 참가를 대신해 주지 개공이 자기 명의로 직접 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물건은 한 개 물건인데 이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의를 대여하거나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이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찰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한 개공은 보수를 받아야죠. 그 보수가 바로 1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보수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아요. 근데 받는 보수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박스에. 첫 번째는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술을 받아요. 즉 상담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상담해주고 권리 분석해준 대가를 받는데 이는 한 건 상담해주거나 한 건 권리 분석할 때 50만 원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해서 받습니다. 쉽게 해서 상담료 또는 권리 분석료는 한 건 상담 또는 한 건 권리 분석할 때마다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50만 원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50만 원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해서 받습니다. 협의해서. 두 번째는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예요. 이거는 대신 입찰 참가해준 대가예요. 입찰 대신 참가했어요. 그래갖고 1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말은 이제 낙찰까지 받아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가의 1%와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감정가는 이래서 5억이었어요. 근데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원이었어요. 낙찰을 받아준 건 3억 천이었어요. 그러면 감정가가 5억이면 5억의 1%인 500만 원.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의 1.5%인 450만 원. 요 두 가지 중에서 높은 금액인 500만 원 범위 안에서 우이민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받아요. 그럼 낙찰 금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대신 입찰 참가했는데 낙찰 받아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하루 고생한 수고료로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실비예요. 실비라는 것은 장거리 출장비예요. 만일 중개사무소는 서울인데 경매법원은 부산이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장거리 출장비가 있죠. 이거는 30만 원 범위 안에서 우이민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서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 얘기도 마무리 짐으로써 이렇게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 과정을 마쳤습니다. 12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초입문과정을 이제 마쳤는데 기초입문과정은 큰 흐름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은 뭐 1, 2월 달 과정부터 공부할 때 그때 외우는 거고 전체적인 과정 큰 흐름 잡고 용어의 뜻만 정확하게 알면은 공부에 반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입문 과정을 마쳤습니다. 1월부터는 기본서를 통해서 좀 더 이론을 심화시켜갖고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 입문 과정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